포항시는 오는 30일부터 남구 오천읍 구정리, 용덕리, 세계리 일부 지역에 대해 갈평 정수장 대신 유강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뭄으로 오천읍에 물을 공급하는 진전지의 저수율이 감소함에 따라 갈평 정수장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포항시는 설명했습니다. 포항시는 이 지역에 30일 새벽부터 유강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이 공급되며 수계 변경으로 인해 흐린 물이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용기에 받아 확인 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